네, 안녕하세요. 녹이입니다. 오늘은 뮤 아크엔젤 2. 첫 번째 영상을 찍었는데, 녹음 품질이 별로 안 좋아서, 다시 찍는데요. 이거 사운드를 키면 사운드 소리가, 와, 영 구려요. 막, 지글지글거리는 막 소리가 같이 나가지고, 영 듣기 싫습니다. 아, 진짜 이게 2021년도 그래픽이라고 얘기하긴 너무 참혹하고요. 되게 그냥 단순합니다. 퀘스트 뜨면 그냥 눌러주면 가고. 개인적으로는 용기사를 좋아해가지고 했으나 야 이거는 진짜 뭐랄까. 좋았던 기억을 박살내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예, 현질하신 분 계시네요. 예. 마왕 쿤드 지난 전쟁에서 패배한 후 같지도 큰 않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 사악한 마왕은 동영상 인간에게 패배하게 지르자 겉도구고요. 소환된 마족과 정의군을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소환된 동영상도 마족들은 세계 각지를 공격했고 그들이 지나간 곳을 돈은 확대했다. 다, b�만 아니라 TV 마왕 홍보비로 다 쿤드는 썼나봐요. 치명적인 예. 맹독 안개를 내뿜어 TV랑, 인간들의 세계를 빠르게 유튜브나 뭐 경직하려 했다. 그런데 홍보비로 다쓴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지만, 물론 뭐, 이것도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만, 어라? 나 용기사 아니었네? 아까 처음엔 용기사 골랐거든요. 근데 그거 영상 망가지고 지금 그냥 대충 아무거나 눌렀더니 법사 됐네요, 법사. 예. 상관없어요. 어차피 영상만 찍고 바로 지워버릴 게임이라. 예. 2021년도에 맞지 않는 초구린 그 퀄리티에 그리고 그냥 오토 양산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렇게 그적 뜨면 보스 뜨면 보스 잡아주면 돼요. 그럼 막 장비 막 떨굽니다. 입어주고. 그냥 또, 뭐, 세 마리 잡아라. 퀘스트 하면 또 보스 떠요. 보스 잡고.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뭐, 팔관문까지 가면, 다음 필드로 이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타격감도 없고요. 보시다시피 그래픽 퀄리티도 상당히 떨어지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문제가 스케일을 이제 잠시만요. 예, 문제가 스케일을 구매를 합니다. 초반이라 다이아가 넉넉해서 이렇게 구매해 가지고 장착해서 사용을 합니다만 레벨업을 하나 해줄까요? 이게 이제 레벨이 높아가면 스킬들을 못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검은 보스 도전하래요. 자동 길찾기로 보스 토벌을 하겠습니다. 많이 봤던 소몰이. 어찌 이런 게임이 지금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너무 형편없어요. 예. 진짜 다른 그 무협 게임보다도 퀄리티가 더안 좋은 느낌을 받고요. 한때 잘 나갔던 그 웹진이라는 회사가 이 정도의
기술력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 스킬이나 모든 물건 이제 좀 초반이라 넉넉하게 다이아나 그런 게 수급이 되겠지만 이제 후반부 가면서 강화할 게 많아지고 하면 뭐이 다이아도 수급이 정상적으로 안 되리라 봅니다. 이 게임의 장점은 없네요. 예, 제가 뭐 길게 할 생각도 없어요. 이런 게임을 길게 하는 거는 정말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예. 아니요, 오래된 게임을 많이 하긴 뭐 엑소스 히어로즈나 뭐 요즘에 검은 사막 모바일 그런 오래된 게임 한 1년 이상 뭐 적어도 뭐한뭐 10여 년 이상 뭐된 게임들을 이제 할 때가 많지만 이 게임은 진짜 10년 된 게임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예, 너무 처참한 퀄리티. 예, 스킬 불기둥 구매를 하는데 아까는 300이죠? 600입니다. 그 다음에는 분명히 뭐1200 이런 식으로 배수로 뛸 거예요. 예. 벌써 불기둥을 배웠네요. 뭐 이러다가 한 100렙 정도 되면 또 레벨업 잘안 돼요. 그러려면 돈 떠서 레벨업 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하겠죠. 이런데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런 게임은 하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만약에 하는 거 보시고 아야 이거 정말 하고 싶어 그런 생각 가지시지 마시고 야,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피해를 봤구나 생각에 아예 접근도 하지 마세요, 이 게임. 예, 정말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최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진짜 뮤 아크엔젤 1을 그래픽만 약간 바꿔가지고 또 나온 거예요. 예. 예, 값어치가 없다고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찌 이런 게임을 낼 생각을 했는지 어이가 없어요. 수령. 예, 보스 도전. 이 보스도 뭐 말밥이에요. 되게 허접합니다. 초반 보스라. 이 보스 잡아야지 다음 필드로 넘어가요. 지금에서야 이렇게 회자스럽게 막 주는 거 같죠, 뭐. 이게 끝입니다. 당하면 안 돼요. 예, 이제 이렇게. 아까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팬더. 예, 기간제 팬더. 예, 이건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료로. 잠깐 쓰는 거죠, 뭐, 잠깐. 맛보기. 얘들아, 이거 좋은 거야. 한번 질러봐. 이런 느낌? 아무튼, 오늘, 저 이거 지금 이제, 이거 영상 때문에 두 번째 찍는 건데, 적지 않게 충격 먹어가지고, 다시는 뮤라는 IP 자체를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딴 식으로 게임을 낼 바에는 그냥 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예. 오히려 뮤의 향수를, 예전에 향수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충격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XP로, 이게 뭐 장비를 모으다가 꽉 차면 XP로 환원이 가능하네요. 예. 또 보스 나오고, 보스 잡고. 이게 뭐야? 야, 게임 만드는데 돈좀 써라. 진짜.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만들면 안 돼요. 좀또 관문 보스 잡으면 또한뭐 세네 마리 잡고 또 관문 보스 계속 이런 반복 이 패턴의 반복이고요 뭐아또 생겼죠 빨간 점 생겼죠 빨간 점 아이고 도전 실패
뭐 보스 도전 있나 봅니다. 아까 보스 눌렀는데. 데스킹 영주 20레벨. 도전 성공. 다 눌러주면 되는 거야? 착용. 뭐더 해보기도 싫고, 일단 게임입니다. 아무튼, 아무튼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그래픽은 구리고요, 타격감은 없습니다. 그냥 양산형 모바일 게임의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게임 플레이 스타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몇 마리 잡고 또뭐 구간 보스 나오면 구간 보스 잡고 또한 두세 마리 잡으면 또 구간 보스 잡으라 그러면 또 구간 보스 잡고 이런 식이에요. 또 구간 보스 꽉 찼죠. 계속 또 가고. 지금 뭐 자동 전투 키 눌러 나오면 자동 전투로 가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양산형 모바일 게임하고 다른 거는 장비는 직접 눌러줘서 입는다. 그 정도? 아, 잠깐 상점 좀 볼까요? 아, 제작도 나왔어요, 이제. 뭐. 아, 축석 바르기. 뭐, 발라주는 거, 센스. 어차피 뭐, 오래 안할 거니까. 참혹하네요. 현실이 참혹합니다. 첫 충전 보상. 역시. 누구보다 빠른 성장. 이야, 꺼지삼. 그리고 상점 보면, 다이아 상점. 지금 이제 뭐, 다른 상점은 일단 안 열렸어요. 분명히 더 열리겠죠. 다이아 상점은 일단은 보석. 스킬복은 다이아로 살수 있다. 근데 나중에 진짜 좋은 스킬은 다이아로도 못 산다. 전에 아크엔젤 1도 그랬어요. 그리고 펫 있고요. 뭐 이런 다양한 아이템을 다이아로 파네요. 투망? 웬 투망? 투망. 아, 뭐 캐슬 입장권입니다. 악마의 간장 뭐 이런 거 많이 봤는데 뭐 이런 거 지금 뭐 많이 안 떴네요. 상점 이제 점점 진행하면서 팍팍 뜰 거예요. 뭐죠? 야, 17,000원이면 황금 팬들의 든든한 무적 방패. 아, 돈 주고 사라는 소리만 계속 나오네요. 역시.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혹여나 그냥 게임 깔지 마세요. 이거 그냥 게임 받느라고 시간 낭비고 데이터 낭비일 것 같습니다. 예,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